혼자서 막이라니. 아니, 아니, 그, 아니 내가 너무 몰입을 하다가 듣다 보니까 집에 돌아갔겠지 뭐. 아니요, 그 주차장에서 딱 만나고요. 그 다음에 아 주차장에서 네, 떡볶이를 먹고 떡볶이를 사왔더라고요. 떡볶이를 같이 먹자고. 생각해 보면 그 떡볶이를 우리 차 안에서 같이 먹어 이런 느낌은 아니잖아. 그렇지. 떡볶이를 사왔다는 게. 집 앞까지 찾아왔는데. 그리고 이쑤시개도 아마 안 갖고 왔어. 어, 이거 어떻게 먹지? 그러니까. 그러니까. 집에 올라가서 젓가락으로 먹자. 아니, 집에서 먹으면 어때? 아, 집에서 먹으면 어때? 그래. 아,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? 아, 집에서 먹으면 어때? 먹게. 아니, 어, 이게 아니, 하다 보니까 혼란이 없네. 근데 일단 마음을 열었네. 잠깐만, 네. 아니, 혜리 씨가 보고 있잖아요. 아니, 근데 과거, 집에서 안 먹었어요. 아니, 혜리 씨를 만나기 전인데. 뭐, 어때요? 만난 이유가 중요한 거죠. 만나기 전인데. 아니, 그럼요. 안 먹었어요. 아 괜찮은데 그 모든 얘기가 혜리는 아마 태어나기 전일 거예요. 아니, 초딩 때 아니에요? 초딩 때인가? 굉장히 어리셨을 때 얘기이기 때문에 네. 아, 가물가물할 때. 그럼 그 방법으로 여러 명의 여자를 이렇게 뭐 지원업으로 지우고 또 뭐 나중에 떡볶이 사갖고 오고 이렇게 해서 여러 번 순대도 사갖고 네. 그러니까 항상 이 무관심은 어허. 좀 통했던 것 같아요. 아 그래요? 네. 제가 이거 중간에 사실 요 중간에 여자분 상대분 있잖아요. 그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토니 오빠 요즘 뭐 하냐고 물어본 적 있어요. 저한테. 아. 저는 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. 근데 너무 유명한 분이야. 저한테 전화해서 다짜고짜 토니 오빠 가슴 바쁘냐, 뭐 아프냐 이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. 그래갖고 그때 제가 3시간 동안 통화하고 저랑 사귀었거든요. 잠깐만 혹시 와, 혹시 그분? 아 어, 그분이에요. 네. 혹시 그분? 우리가 알고 있는 거야? 아 진짜요 진짜. 그분?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얘기고. 공중파에서 얘기해도 돼? 누 아, 그런 이 누구는... 공중파에서 얘기하려고 내가 이런 경험들을 하고 있는 거야. 가끔 실패할 수도 있다는. 네. 너무 중간에 너무 냅두면 안 돼. 너무 냅두면 안 돼. 당치 않고 냅두면 안 되네. 주위 남자분들 욕 많이 하지 않아요? 그 나이 차 때문에? 아, 그쵸. 뭐, 여러 가지 네. 얘기들이 있는데, 네. 제가 한 번은 행사를 간 적이 있었어요. 네, 공연. 어, 남자분들이 되게 많으셨는데, 제가 딱 나오니까 남자분들이 막, 막 이러는 거야. 어, 아, 너. 내가 하체가 달지 때문에 남자들에게 인기를 얻었나 보다. 어, 그리고 막, 네. 어,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 막 이러는데, 남자들이 막, 막 이러는 거야.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? 가지에 진입하고. 네, 궁금하잖아요. 뭐예요? 도대체 무슨 말이지? 뭐야? 마이크를 제가 이렇게 어... 뭐라고요? 갖다 대더니 도둑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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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고 치더라고요. 아, 요즘에 제가 도둑놈이라고. 아, 도둑이 있으니까. 근데 두 분 같이 있으면 세대 차이 안 나요? 의외로 안 나는 것 같아요. 오, 잘... 가끔은 저한테 조언도 해주기도 하고요. 그리고 되게 좀 어른스럽고 어른스러워요. 네.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. 아, 그럼요, 네. 그럼요. 주인이 눈치 보지 말고. 그럼요. 두 사람이. 난 두 분이 내년에 결혼했으면 좋겠어요. 지금 햄씨가 몇 살이죠? 뭐, 미성년자는 아니지 않습니까? 미성년자는 아닌가요? 스무 살일 거예요. 성인이죠, 뭐. 20살. 너무 잘 됐으면 좋겠어요. 겨우 넘었는데. 아니면 또 그리고 아이돌 같은 선배니까 여러 가지 뭐 좋은 얘기들. 그런 얘기들 많이 해주고 있죠. 처음 만났을 때는 그 1위에 대한 그런 좀 환상이나 기대치가 되게 크더라고요. 어.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아 사실 뭐 오빠는 1위를 한 150번 정도 했는데 150번? 예, 저희가 이제 HOT랑 뭐 JTL 뭐 솔로 합치면 이제 150번 아, 넘거든요. 그렇죠. 150번하고 뭐 대상을 뭐 10번 이상 타봤는데 뭐 시간 지나고 보니까 별거 아니더라. 어. 저희 근데 그 과정이 다 자랑 아닙니까? 네? 그 조은이 아니라 본인 자랑 아니에요? 어 그러더니 혜리 씨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어 잘난 척 좀 그만하라. 왜냐면 자기는 아직 못 해봤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환상이 있다고. 지금 했잖아요. 그 지금 1위 하지 않았어요? 네 이번에 여자 대통령이라는 노래로. 아 여자 저는... 대통령이에요? 근데 그만해. 뭐가? 그만해. 뭐가? 그렇게 되나요? 야! 아니 제목이 야, 여자 대통령인데. 그래, 걸스데이 접으라고 그만하라고요? 아니 이 제목이 진짜 여자 대통령이야. 아 잠깐 은재 씨 진짜 몰랐어요? 제목이 여자 대통령인지?
뭐 그런 얘기하는 줄 알고 저는. 아니야, 진짜 진짜 여자 대통령이야. 제가 이제 여자분도 대통령이 되는 시기 세대다 이런 얘기야. 와 대박이다. 지호 진짜 웃긴다. 야 그만해.